드디어 질문하게 됐네요. 네, 네. 안녕하세요, 스님. 네. 23살 학생입니다. 좋은 말씀 항상 감사드립니다. 네. 제가 문경 프로그램을 하고 온 이후로 가치관이 이제 많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. 네. 예전에는 좀 유명해지고 싶고, 또 돈도 많이 벌고 싶고, 좋은 차 타고 싶고 싶었는데, 요새는 좀 그런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좀 알게 된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진로 고민인데요. 공무원과, 그 다음에 제가 제빵, 그 다음에 공연 기획하는 예대 중 그걸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, 제가 이제 장남이기도 하고, 그다음에 집안 경제가 뭐한 중간이나 중하 정도 경제이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을 좀 바라시고요. 그거를 예전에는 되게 왜 아버지가 계속 나한테 공무원을 하시라고 하실까요? 좋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버럭버럭하게 말씀해 주시는 편이어서 그래서 좀 많이 다투기도 했는데, 근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, 왜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돼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스님 이제 즉문즉설 이렇게 강연하시는 거 이렇게 듣는데 보면 직업윤리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, 내가 과연 공무원의 그 안정적인 조건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퇴직을 당할 수 있다고 봤을 때 내가 그 일을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을까란 생각이 좀 들었고, 제가 이제 요리, 외식조리학과라고 요리과에 들어갔는데, 그것도 계속 뭔가 요리를 하다 보면 맛에, 손님들 입맛에 맞추려면 맛에 집착도 해야 될것 같아서 좀 그런 고민도 들고, 이제 좀 공연 기획 이런 쪽으로 그냥 어떻게 막 기회가 이렇게 와서 뭐 TV 프로그램 나가서 뭐 상도 받고 아니면 어디 행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진행도 해보고 좀 그런 거가 있어서 예대 공연 기획과라는 예대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지금 23살인데 지금 다시 수능을 준비하면 24살이고 들어갈 때쯤이면 25인데 너무 늦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이유와 이 생각의 좀 문제점을 꼬집어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. 자기 뭐를 딱 하고 싶어요? 그런 게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뭐 제가 잘 쓰일 수 있으면 그걸로 될것 같고, 그럼 아무튼 자기 셋 중에 지금 제일 하기 쉬운 게 어느 거예요? 제가 지금 셋 중에 제일 하기 쉬운 거는 공무원 쪽이랑 예대 쪽. 공무원 자기 지금 시험 치면 합격할 자신 있어요? 자신 없습니다. 근데 어떻게 그 쉬워요? 그래도 3수, 4수, 5수 할래요? 공무원 하려고?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긴 한데. 그럼 하면 돼요. 자, 선택의 기준 이거예요. 네. 나는 꼭 이게 하고 싶다. 하늘이 두쪽 나도 이게 하고 싶다. 나는 막 세상 뭐가 왕이 되라 그래도 싫고 나는 꼭 출가해서 도를 닦고 싶다. 그런 사람은 그 길을 가면 돼요. 나는 굶어 죽어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. 그럼 그림을 그리면 돼요. 나는 뭐 죽어도 뭐 유명한 선수가 되든 안 되든 나는 평생 축구가 가지고 놀고 싶다. 그러면 축구 선수가 되면 돼요. 근데 그런 것이 특별히 없다. 네. 꼭 이거 해야 된다. 이런 게 없다.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. 뭐가 꼭 되고 싶다. 이런 게 있는 사람은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. 옛날에는 나는 꼭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 그린다고 못 먹고 사니까 의사가 되라, 뭐 변호사가 되라. 이래가지고 사실은 재미없는데 돈 때문에 그걸 한 사람,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.
그래서 자기가 변호사 하면서도 그림을 그리고 의사 하면서도 그림을 그리고 이랬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는 뭘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.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는 살 수 있어요. 누가 준다? 정부가 줘요. 아시겠어요? 잘 못 먹어서 그러지. 먹고는 산다 이 말이야. 네.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둬요. 뭘 먹여요? 뭘 먹여?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는다. 그 말은 뭘 해도 굶어는 안 죽는다. 이런 사회라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아요.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것은 하면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데 하기 싫은 거를 돈 때문에 하는 거는 그거 하는 동안은 힘들어요. 그런데 해서 이제 돈 벌어가 그걸 갖고 즐기는 재미가 있지. 네. 그래서 못 먹고 살 때는 어쩔 수 없이라도 돈이 되는 걸 해야 되고 네.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먹고 살만할 때는 네. 자기 꼭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하는 게 좋다. 그런데 꼭 하고 싶은 게 없다. 다수는 꼭 하고 싶은 게 없어요. 네. 꼭 하고 싶다. 이거는 열에 한두 명이에요.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돼요. 그럴 때는 제일 내가 하기 쉬운 걸 해야 돼요.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내가 잘하는 거. 하기 쉽다는 건 뭐예요? 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택을 그렇게 하면 돼요. 맨 먼저 뭘 선택한다? 뭐가 꼭 하고 싶나? 이거 있으면 그걸 한다. 네. 뭐 꼭 하고 싶은 게 없다. 네. 그러면 내가 뭐 잘하노? 이왕제 하는 거, 내 잘하는 거 하는 게 낫다. 네.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다. 네. 그러면 어디든지 가면 내가 제일 직장을 구하기 쉬운 게 뭐고? 이런 순서로 선택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. 그 제가 그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는 생각이잖아. 네. 지금 내가 잘하는 것 말이야. 지금 내가 잘하는 네. 게 없으면 네. 그 다음에 이제 뭐든지 내 가까이에서 내가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시작하면 된다. 일을 하다가 보면 아, 내가 이게 적성에 맞네 이런 게 생겨요. 그럼 그때 가서 옮기면 돼요. 좀 저는 그 급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남들보다 좀 막 늦어지거나 약간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돼서 자기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다는데 뭘 지금 그걸 어렵게 해요. 아, 네. 지금 있는 거 하면 되지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